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플러스와 목소리 나막입니다. 요즘같이 찬바람 불면 홍합 가득 들은 따끈한 짬뽕이 생각나죠? 어우, 맛있겠다. 오늘 주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가 자주 먹는 홍합은 대체 어떤 생물일까요? 붉은 조개라는 뜻의 홍합은 해안을 따라 밀물이 가장 높이 오르는 바위에 붙어서 살죠. 그래서 홍합의 껍데기는 태양열을 흡수하는 검은색이 대부분입니다. 홍합은 실처럼 생긴 족사를 갖고 있는데 이 족사는 아무리 심한 파도가 쳐도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목재, 로프 등 그 어떤 것이라도 수중에서 접착할 수 있는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홍합은 해안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홍합이 살고 있는 해변은 대부분 조수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따라서 밀물 시간에는 바위가 햇볕에 마르는데요. 이때 홍합이 붙어있는 바위는 껍데기의 그늘진 틈새 때문에 완전히 마르지 않고 온도도 시원하기 때문에 작은 해양 동물들과 해조류까지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홍합들은 어떻게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로데스 대학의 해양생물학자 니카스트로는 동료들과 함께 유럽 여러 나라의 해안에서 이와 관련한 중요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껍데기가 회백색으로 변한 홍합들을 발견했고 이를 조사한 결과 시아노박테리아가 표면에 증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기생물로 회백색으로 변한 홍합들이 대부분의 건강한 검은 홍합보다 오히려 더 잘 생존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에 빠진 연구팀은 포르투갈에서부터 스코틀랜드 최북단의 해안까지 아홉 곳에서 검은 껍데기와 회백색 껍데기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흰 얼룩이 있는 홍합의 내부 온도가 검은 것들보다 평균 8도나 낮다는 것을 확인했죠. 먹거리로 가깝고 친숙했던 우리의 홍합. 알고 보니 해양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네요. 자세히 보면 더 신기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 더 자세하게 보려면 전파과학사 네이버 포스트 아시죠? 이상 사이언스 플러스와 목소리 마막이었습니다. 안녕!